안녕하세요, 박률증입니다. 저희 가족이 무계획으로 첫 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어요. 첫 캠핑이라 정말 설렜는데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출발하기 전에 소미와 백설이 산책부터 시켜줬어요. 얼마나 오래 차를 타고 갈지 모르니까요. 우리 댕댕이들은 순해서 차도 정말 잘 탄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잠들어 버렸네요. 귀여운 아가들, 우리 캠핑 가서 신나게 놀자. 출발하기 전에 노브랜드에 들려서 장을 먼저 봤어요. 장은 최대 하루 이틀치만 샀어요. 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얼음도 샀습니다. 나를 잘못 잡아서 차가 너무너무너무 막혀요. 불금에 강원도라니. 여기는 광주 휴게소. 오줌과 땅을 싸기 위해 내렸어요. 불금에 출발해서 마음은 먹고 가긴 했지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9시 17분으로 떴어요. 와, 진짜. 도착할 때쯤 길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웠어요. 내비대로 왔는데 계곡으로 내려가는 문은 닫혀있고, 저희 오늘 캠핑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린 여기서 못 자나 봐요. 이거 그나마 야영장 같아 보였는데. 처음에 자리를 겨우 잡았던 곳은 알고 보니 개인 사유지였어요. 캠핑장을 준비 중이신 곳이라 바로 차를 빼드렸어요. 그렇게 겨우 우여곡절 끝에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신없이 챙겨온 바람에 짐 정리만 한참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자, 일단 텐트를 치기 전에 솜깃발을 치고 신기패를 바를 거야. 올릴 거라. 배고픈 백설이 밥마. 점심 이후로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 둘, 열심히 먹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노지 캠핑이 힘든 거야? 너 처음 해봐? 처음이지. 너무 힘들다. 집에 가자. 왜 펜션으로 가는지 알 것 같아. 벌레도 같이 살고 있어. 그거 알아? 확실해? 썰릴 뻔했어. 진짜 다 썰었어. 와, 맛있겠다.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라면이 굉장히 싱거웠는데도 정말 꿀맛 같았어요. 자, 이제 허기를 조금 면했으니까 두 번째 요리에 들어갑니다. 노브랜드에서 사온 닭갈비를 열심히 볶아줬어요. 그렇게 라죽과 닭갈비로 2차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위가 큰 부부거든요. 이 정도는 먹어야 아 배부르다 싶어요. 뜨겁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댕댕이들 산책을 했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댕댕이들 굉장히 신났네요. 자, 이제 드디어 노지 캠핑 첫날 잘 준비해 들어갔어요. 사실 호동이 계획은 탁 차 안에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제가 아 텐트가 생각보다 커서 안 될 거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 말은 계속 안 듣더니 결국 탑차 안에서 텐트를 치는 건 실패합니다.
차 앞에 텐트를 치고 에어매트를 깔았더니 이제야 캠핑 왔다는 게 실감되더라고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꼭 놀러와주세요. 안녕. 아, 전쟁 같았다.